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LA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친구입니다. 오늘은 어느 분이 댓글에 성시경의 넌 감동이어서 왜안 해주시냐고 오늘은 그 노래를 할까 합니다. 최고의 가수죠. 리액션 하려고 다시 봤는데 지금 들어도 여전히 좋아요. 이게 찾아보니까 2002년도에요. 노래가. 성시경 씨 2집 노래입니다. 워낙 유명하신 분이지만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. 근데 성시경 씨이 구글링을 해보니까 아니 왜 사진을 이런 걸 썼지? 성시경 씨 키가 큰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186입니다. 키가. 근데 사진을 봐도 키가 왜 이렇게 허리가 굉장히 강조된 사진을 썼어요. 이 위키 백과인데 나무 위키는 잘 나왔습니다. 사진. 79년생이시네요. 41세. 여긴 비율이 참 좋죠? 이 사진은. 186. 잘생겼어요. 성시경 씨는 워낙 유명하시니까 따로 뭐 소개할 것보다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요.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2000년대에 데뷔를 하셨어요. 고대 나오셨죠? 사회학, 언론 방송학 전공하셨네요. 근데 이 학력에서 보니까 삼수에서 고대를 입학을 한 건데 보니까 세번다 같은 학교를 붙었었네요. 그러니까 삼수인데 삼수 다 고대를 붙은 거예요. 근데 그 전에는 왜안 갔냐면 아마도 서울대를 목표로 했었나 봐요. 아버님이 서울대 출신이에요. 아무튼 결국은 서울대를 못 가고 고대를 갔어요. 근데 아마 서울대를 갔었으면 가수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대입 입시생 시절에 드림뮤직 신인가요 선발대회 뜨악 페스티벌에서 오디션에 발탁됐네요. 가수로 데뷔를 한 거예요. 그래서 2001년도에 첫 데뷔 앨범을 내고 넌 감동이어서는 2집 앨범이네요. 2002년도. 그래서 서울대를 갔었으면 가수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7집 내셨네요. 정규 앨범. 이 성시경 씨 하면은 그 버터 왕자 그죠? 라디오에서 그 좋은 밤 되시고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잘 자요. 좋은 밤 되시고요. 잘 자요. 화요일 음악 도시 오늘 마치겠습니다. 좋은 밤 되시고요. 잘 자요. 잘 자요 이거 밤마다 이 목소리에 많은 그 여성 팬들이 잠을 자려다가 못 자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미련하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태연한 척 지내왔어 네가 떠나버린 뒤 미련하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태연한 척 지내왔어 나 떠나버린 뒤 달았대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에 나와 너무 달라서 알았대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에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너와 나 헤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대 너와 나 헤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대 하루가 너무 짧던 그래 그랬었지
세월은 너무나 보잘것없어. 그 순간을 잊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이 너무나 보잘것없어. 되돌려 2002년도 노래인데 18년이 지나서 지금 들어도 아 좋네요. 네, 좋습니다. 이 성시경 씨 노래가 의외로 높아요. 이 원키로 부르면 진짜 커다란 감동이었어. 그 순간 성시경 씨는 나름 그 본인의 색깔이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더 호흡을 깊게 줘서 그 숨소리까지 같이 이렇게 묻어내려고 하시는 것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나에게 커다란 감동이었어. 그 순간에 와 임영웅 씨 고음하고 숨을 잡고 가네요. 커다란 감동이었어. 그 순간 임영웅 씨의 특징은 진짜 담백함이네요. 제가 영상을 처음 딱 보고서 이 성시경 씨 음성에 익숙하잖아요. 근데 임영웅 씨가 어떻게 부를까 살짝 예상은 했어요. 아 이런 풍으로 가겠구나. 근데 오늘 제가 봤을 때 좀 색다르다라고 느낀 게 표정을 잘 보세요. 미련하게 아무도 모를 것 같아. 미련하게 아무도 모를 것 같아. 태연한 척 지내왔어. 살짝 백치미가 있지 않아요? 다들 모를 줄 아는데 다 알아요. 자기만 모르. 너 그게 보이지 않아요? 표정에서. 아무 이런 느낌입니다. 이 성시경 씨는 졸업반 복학생 오빠라면 임영웅 씨는 갓 입학했는데 CC에 대한 이 환상이 쫙 있었는데 입학하자마자 이게 뭔지 아시죠? 복학생과 신입생. 이 성시경 씨는 그 연륜이 딱 묻어나잖아요. 복학생의 연륜이 묻어납니다. 이게 지금은 이 사람이 다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. 또 짝이 딱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핑크빛 하늘이. 다들 아시죠? 다들 아 임영웅 씨 호흡이 참 좋네요. 다 잡고 가니까 고음이 아 동크라이 되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끝까지 담백함 신입생의 담백함을 그냥 갖고 가시네요. 좋습니다. 오늘은 성시경 씨의 넌 감동이었어를 임영웅 씨 목소리로 들어봤어요. 오늘의 교훈은 시간이 약이다. 집신도 짝이 있다. 있을 때 잘하자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